이번 시간에는 생명공학의 기술 중에 PCR, 중화표소 연쇄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CR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뭐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혈흔이 있을 때이 양이 너무 작고 뭐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하면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이 PCR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목적하는 이 부분의 DNA를 더 많이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쓰는 방법이 바로 PCR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량으로 똑같은 부분을 증폭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DNA의 어떤 특정 염기 서열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키는 기술을 PCR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PCR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약자냐면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 폴리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중화표소를 의미하죠. DNA 중화표소를 의미하게 되고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연쇄, 리액션 반응인데 그래서 DNA 중화표소를 가지고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시켜가지고 다량의 DNA를 얻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알아낸 사람은 미국의 멀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노벨 화학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상당히 역발상을 통해서 이러한 그 방법을 알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NA도 되게, 나노 수준의 물질인데, 거기 안에서 특정 DNA를 분리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DNA를 엄청나게 증폭을 시켜서 그것을 다량으로 만든 다음에 추출해내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화표소 연쇄 반응은 결과적으로는 DNA 복제를 연속적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DNA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NA 복제를 할때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이런 중화표소 연쇄 반응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제할 DNA가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 DNA 중화표소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DNA 중화표소가 복제가 될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이 RNA 프라이머라고 했습니다. DNA 프라이머를 이 생물의 몸 안에서는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RNA 프라이머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를 옆에 결합을 시키는 것이 DNA 중화표소가 되는데 이 중화표소 연쇄 반응의 경우에는 사람의 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 외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굳이 RNA 프라이머를 쓸 필요는 없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DNA 중화표소, DNA 프라이머를 만들어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을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 지금 RNA 프라이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PCR의 경우에도 두 가지 종류의 프라이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복제하는 과정에, 자, 이런 표적 DNA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프라이머가 있어야 되고, DNA 중화표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PCR 하는 경우에, 필요한 요소의 경우에는, 이 원하는 목적 DNA가 있을 테고, 자, 그리고 DNA 중화표소가 필요하고, 뉴클레오타이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두 가지 종류의 DNA 프라이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네 가지 종류를 이렇게 튜브에 담아서, PCR 기계에 돌리게 되면 증폭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PCR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과정을 진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네 가지 물질을 튜브 안에 넣은 다음에 이 물질을 PCR 기계 안에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에 맞게끔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지금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또 온도 이러한 것들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온도의 변화나 횟수 같은 것들이 세팅이 되죠. 자, 이 단계를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DNA 변성 과정이 됩니다.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변했다라기보다는 DNA가 이중 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고온의 상태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이중 나선 DNA가 단일 가닥으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DNA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헬리케이스가 이렇게 분리시켜 주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열을 가해서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DNA 변성 과정을 보면 95도 정도, 94에서 한 96도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95도 정도에서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DNA 사이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프라이머 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두 가닥이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95도에서 그대로 이것을 프라이머를 결합을 시키게 되면 너무 높은 온도이다 보니까 이 높은 온도인 상태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프라이머가 주형 그 DNA에 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약하게 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95도가 아니고 또 너무 낮춘 상태, 뭐 30도까지 낮추게 되면 오히려 이제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보적이지 않은 곳에 가서 붙어서 원하지 않는 DNA가 증폭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프라이머의 결합의 그 온도는 50에서 한 60도 정도, 또 많게는 65도 정도까지의 온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DNA 3- 말단 쪽에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면, 자, 이 60도씨에서 지금 프라이머가 가장 적절하게 잘 붙을 수가 있는데, T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DNA인 것을 알 수가 있죠. 5-에서 3- 방향으로 붙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5-에서 3- 쪽으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오기 위해서는 주형 가닥의 이쪽이 3- 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 쪽에 이 프라이머가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프라이머가 필요하겠죠. 자, 이쪽 가닥에 붙는 프라이머와 이쪽 가닥에 붙는 프라이머가 두 종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5-3- 이쪽이 5-3- 가 되겠죠. 주형 가닥은 이쪽이 3- 가 되고 이쪽이 3- 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DNA 합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DNA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DNA 중화 표소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실험에서는 72도에서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72도라고 하는 것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인간의 DNA 중화 표소의 경우에는 당연히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멀리스라는 사람도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 DNA 중화 표소가 작용을 할수 없다라는 점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준 사람이 일본의 사이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고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중화표소를 발견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아마 이 일본이 온천이 잘 발달이 돼 있다 보니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통의 생물이 살수 없을 정도로 거의 100도씨 육박하는 온도에서도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 이러한 세균을 극호열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온에서 사는 이 극호열균의 학명이
테르무스 아쿠아티쿠스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의 줄임으로 이 지금 TAQ, 택, DNA 중화표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을 해서 이 PCR에 이용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택 중화표소를 이용해서 프라이머의 3- 말단 쪽에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결합하는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정확한 명칭은 DNTP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금 DNA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서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정확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산이 지금 세 개가 결합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존에 있는 DNA 가닥에 결합을 할 때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반드시 5- 말단이 아닌 3- 말단 쪽에 결합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게 결합을 할때 DNA 중화표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산이 두 개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렇게 인산 하나가 이렇게 5- 3-OH 부분에 결합을 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산이 세 개가 붙어 있는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정확한 명칭이 뭔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TP와 핵산은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물질이다 보니 그 근원이 유사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ATP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저장 물질인데, 자, 이 ATP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와, 그 다음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있고, 인산이 세 개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하죠. 인산이 세 개이기 때문에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TP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DNA에 붙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모습도 상당히 ATP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염기의 경우에 아데닌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아데닌이 되고, 당의 이름은 디옥시리보스가 되죠. 그리고 3인산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디옥시리보, 여기에서 지금 따온 말이죠. 그리고 아데노신. 자, 이두 가지 합친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라이포스페이트. 그래서 이것을 DATP라고 하게 되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구아닌이 온다면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아데닌 부분에 이제 구아닌을 넣어주면 되겠죠. 구아닌 있고 디옥시리보스가 오고 이렇게 되면 디옥시리보, 자, 리보가 빠져 있는데 디옥시리보 구아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그래서 DGTP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자, 이름이 이제 핵산. 자,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핵 속에 있는 산이다. 그래서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DNA라고 하는 것과 RNA가 있는데, 이 D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디옥시리보. 네, 당에서 따온 말이죠. 그러니까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이렇게 해서 DNA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구아닌이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DGTP가 되고, 아데닌이 오는 경우 DATP, 사이토신이 오는 경우에는 DCTP, 그다음에 티민이 오는 경우는 DTT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네 가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DNTP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디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 트라이포스페이트 이것의 약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네 가지 염기가 합쳐진 이 부분을 통일해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중화표소 연쇄 반응의 경우에 온도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DNA 변성을 시킬 때가 가장 높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DNA가 그만큼 견고하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95도 정도로 온도를 가함으로 해서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와 결합을 할 때에는 이렇게 고온보다는 한 50에서 60도 정도의 사이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DNA에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하려면 한 72도 정도에서 결합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러한 중화표소 연쇄 반응을 반복을 해서 변성과 결합 그리고 합성 이런 과정이 수십 회 반복을 하다 보면 많은 양의 DNA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좀볼 텐데요. 목적 DNA가 있고, 자, 이게 사이클 1회인 경우에 변성, 그 다음에 프라이머의 결합, 그리고 DNA 합성, 이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녹색 부분만 원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가 분리가 되게 되고 DNA 프라이머가 오게 되죠. 자, 이 프라이머가 5-에서 3-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한 60도 정도에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 자, 72도에서 이렇게 DNA 중화표소가 dNTP를 이렇게 붙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주연 가닥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중화표소가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됩니다. DNA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요기 부분, 이 녹색 부분만을 원하기 때문에 여분이 있는 부분, 의미가 없는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사이클을 한번 더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한 번을 더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이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가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DNA가 다시 이제 합성이 되겠죠. 자, 이 DNA 중화표소에 의해서 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가 만들어지겠죠. 2의 지금 2승, 2의 n승배로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볼수 있는데, 4개가 만들어진 상태가 되겠죠. 지금도 이렇게 필요가 없는 곁가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게 없이 깔끔한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한번더 돌아가게 됩니다. 자, 더 돌아가게 되면 8개가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자,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가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표시가 와서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자, 사이클이 세번 돌아갔을 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이 DNA 부분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볼수 있죠. 자, 이 토적 DNA만 있는 부분이 자, 이렇게 두 조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렇게 지금 나머지 6가닥은 곁가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이클 세 번을 돌렸을 때두 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체는 지금 8개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 자, 두 개인 상태고 다른 성분이 같이 붙어 있는 게 6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이클을 계속 돌리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한 30회에서 40회 정도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20회 이상이 되면 거의 10억 배 정도로 증폭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폭이 된
이런 DNA를 여러 가지 부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